민주당과 전투적으로 싸울 사람이 필요합니다. 집안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좌파 민주당과 싸워 이길 사람이 필요합니다. 40년 동안 좌파들을 상대해온 저 한국경이, 이를 것 하나 없는 저 한국경이 원없이 싸워 국민의힘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겠습니다. 저는 좌파 운동권 출신입니다. 그것도 서울대 상민투 위원장을 한 두목입니다. 민주당은 586들이 주도한다고 합니다. 그들로 봐서도 제가 두목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저를 보고 뭐라고 말하냐? 운동권 대부라고 합니다. 저는 민주당 좌파들을 잘 압니다. 우리가 좌파와 싸우는 것은 종북 주사파를 색출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좌파는 대한민국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의 애착심이 적습니다. 우리가 좌파와 싸운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공산 침략군에 맞서가지고 이 나라를 지켰고 70년대의 고도 성장을 이루었듯이 전 세계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민주주의를 달성한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우리가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의힘 당사에는 3명의 대통령 사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 조국 근대화의 기치를 내걸고 산업화를 이룩한 박정희 대통령, 민주화 투쟁에 앞장서서 민주화의 상징이신 김영삼 대통령, 이 3명의 대통령이 우리 당의 정체성입니다. 국민의 힘은 건국과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위대한 정당이고 자랑스러운 정당입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정당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도 꿀리지 않는다는 당원들의 자부심이 우리가 싸울 수 있는 힘의 원천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자랑스러운 당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그 위기가 시시각각 오고 있습니다. 과거 운동과 586들이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은 우리가 세우고 발전시킨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싫다고 나라를 망치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대선 불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껏 대선 불복을 하고 있습니다. 탄핵한다고 난리치는 586들이 주도하는 민주당을 저는 잘 압니다. 대한민국의 애착심이 없는 저들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망하건 말건 대선 불복 헌정 중단을 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이재명의 범죄를 묻어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대한민국을 전쟁판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싸워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그 대한민국을 지키는 싸움에 저 한국당이 최전선에 섰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